안녕하세요. 라이더라면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이크에 대해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겠죠? 최대 토크는 얼마나 되지? 차량 중량은 몇 킬로그램이야? 몇 마력인가요? 몇 기통인가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바다 특집 양산 바이크 중 가장 토크가 센 바이크는 뭘까요? 라이더가 올라탔을 때와 탑승자가 없을 때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같은 방법으로 고속 영역을 책임지는 마력의 영역도 챙겨보겠습니다. 우선 불바다 바이크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양산 바이크 중 가장 토크가 센 바이크는 트라이엄프의 로켓 3R입니다. 제조사가 밝힌 스펙은 221Nm인데요. 이는 매뉴얼 바이크 입문용으로 흔히 선택하는 야마하 R3 대비 7배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미들급 입문용으로 잘 팔리는 혼다 CB650R에 비해서는 3.5배 수준이죠. 하지만 차량 중량 대비 토크비를 따지면 KTM의 1390 슈퍼듀크 R이 1위에 등극합니다. 차량 중량이 200kg에 불과하다 보니 1Nm로 1.38kg만 감당하면 되거든요. 로켓 3R은 차량 중량이 318kg입니다. 하지만 이건 라이더가 올라타지 않은 순수한 차량 중량 대비 토크비를 비교한 것이고요. 라이더가 올라탔을 때를 가정하면 왕좌는 다시금 트라이엄프 로켓 3R에게 돌아갑니다. 탑승한 라이더의 체중을 75kg이라고 가정했을 때 로켓 3R은 1Nm당 1.78kg을, 2위 1390 슈퍼듀크 R은 1.9kg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3위 가와사키 닌자 H2부터는 1Nm당 감당해야 하는 중량이 2kg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소결론, 가벼운 차량 중량에 비해 토크가 강한 바이크는 무거운 라이더가 탑승할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하지만 차원이 다른 토크를 달고 태어난 바이크는 주인의 몸무게가 무거워도 별 신경을 안 쓴다. 마력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P가 아닌 PS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빈차 상태일 때 최고 마력 바이크는 가와사키 닌자 H2입니다. 231마력이고요. 뒤를 이어 두카티 파니갈레 V4R이 221마력, BMW M1000RR이 212마력입니다. 차량 중량 대비 출력비를 따지면 순위가 바뀝니다. 두카티 파니갈레 V4R은 1마력으로 0.87kg만을 감당하면 되거든요. BMW M1000RR은 0.91kg을, 가와사키 닌자 H2는 1.03kg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 중 닌자 H2만이 차량 중량 238kg으로 200kg을 초과하거든요. 75kg 라이더가 탑승했을 때의 순위 역시 두카티 파니갈레 V4R, BMW M1000RR, 가와사키 닌자 H2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불바다의 대명사 같은 미들급 빅싱글 슈퍼모타드와 그 수치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75kg 라이더가 탑승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KTM 690 SMCR 대비 트라이엄프 로켓 3R이 44%, 슈퍼듀크 1390R이 40% 정도 총 중량 토크비에서 앞섭니다. 물론 스펙의 일부만을 발췌해 라이더가 느끼는 감성을 재단할 수는 없을 테죠. 슈퍼모타드의 조향성과 서스펜션 트래블, 그리고 브레이크 세팅과 장착된 타이어 등 변수는 수십 가지가 넘을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스펙은 라이더의 실력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